아, 9월 1일 오늘 남문수 노동열사 15주기를 추모하며 열사 생애를 되돌아 보겠습니다. 열사의 평소의 사진입니다.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사는 회사의 부당함에 맞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투쟁했습니다. 모공장 악질 관리자들이 자신의 작업 공정을 빼앗고 사무실에 대기시키며 노동자로서의 자존심을 짓뭉갰습니다. 이에 분노하며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작업장 천정에 목을 맸습니다. 회사가 노동자를 몸종으로 취급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능멸하는 현실에 죽음으로 항거했습니다. 열사는 노동자로서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칼같이 세우며 살았습니다. 자본가에게 허물 잡히지 않기 위해 노동자의 정신을 가다듬으며 살았습니다. 작업 시간에 단 10분도 공돈을 먹지 않을 정도로 당당하고 청렴했습니다. 노동자를 감시하고 괴롭히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관리자들에게 행여 문꽃만치의 꼬투리조차 허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열사의 죽음은 회사의 노무관리 정책의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상정, 상전, 몸종 체계가 부른 필연적인 참극이었습니다. 류격 열사와 마찬가지로 열사 또한 회사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남문수 열사를 추모합니다.